울산 땅 그리고 공천 말고 사천 중원에서 합동 연설.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를 겨눈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는 꺼내든 건데, 뭐 청각은 자유니까. 박정호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의 뭐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은 뭐 주술 관계를 들어보더라도, 그리고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한 리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천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하람 후보는 다시 그게 자신은 계속 얘기해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천하람 후보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자체도 뭐 저 질문을 한 게 왜 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천하람 후보도 굳이 저걸 저렇게 갖고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본인의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득표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 말고 지금 현재 뭐 후보 간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과연 그 전당대회 하면서 너무 나중에라도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후보들이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너무 과열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김수경 교수님은 그때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고 하셨죠?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뭐 바이든으로 들었든 날리면으로 들었든 제가 문제시했던 것은 그것을 이제 MBC가 확정적으로 자막에 담아서 하지 않은 말을 가로에 넣으면서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미국 측에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서 확인까지 했던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았었거든요. 뭐 바이든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날리면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건 자유에 맡겨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저 김기현 후보가 왜 저 옛날 이야기, 이미 뇌리에서 잊혀졌고 또 당원들은 잊혀지길 바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소환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이 날리면 바이든 논쟁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걸 굳이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 뭐 울산 땅 문제로, 사실 그 울산 땅 문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게 계속 지금 말꼬리가 이제 잡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에서 혹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언어가 조금 조심스럽진 않다. 얼마 전에 탄핵 얘기까지 해가지고 굳이 그 금기어를 뭐하러 얘기했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었잖아요. 이번에 김기현 후보가 왜 저 말을 했는지 그게 그닥 대통령실에도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여권에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 진영, 민주당과 MBC가 하고 있는 주장을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천하람 후보도 소위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결, 색깔 논란, 정체성 논란, 이걸 겨눈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적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대통령실에서 혹은 당원들이 편하지 않아 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것 말고도 무슨 얘기했냐면 윤핵관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어제. 예.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에 지금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만 결국은 그 단어를 또 이제 꺼집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전략이 주요할까? 과연 김기현 후보에게 한 표라도 더 갖다주는 전략일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형국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기현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설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보시죠.
윤핵관이란 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은 나쁜 사람들이 맞다. 생각이 다르면 내부 총질이라고 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해서 이기냐라고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이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예, 약속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됩니다. 공부나 좀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눴습니다. 과거에 사천했다, 밀실공천했다라고 말이죠.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측근공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쳐내는 것도 사실은 사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공천하는 것도 사천이죠. 무슨 말이죠?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과거에 그 사천했다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즉답을 하고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둘러 또 안철수 스타일의 화법을 활용해서 저렇게 윤핵관을 공천을 안 주는 것도 사천이고 윤핵관을 공천을 주는 것도 사천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안철수 대표 아니 그러면 소위 그 윤핵관 공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애매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밀실 공천했다는데 안철수 후보가 반박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걸 갖고 저렇게 염두한 겁니까? 그 김기현 후보는 과거 안철수 대표가 당을 운영할 때 국민의 당을 운영할 때 몇몇 후보 한 뭐 이름도 세 명 정도 거론을 했던데요. 그 몇몇 후보를 공천한 게 측근들을 공천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보다는 안철수 당시 대표의 뜻에 의해서 이런 공천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대표가 되면 또 이런 일을 할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 나쁜 사람들이라는데 박정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들이 분명 과하게 한 부분, 그다음에 당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윤핵관이 나쁘니 좋으니라고 하는 논란보다는 지금 도둑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왜 문 제대로 안 잠궜냐고 싸우는 내부 총질하고 안에다 이 모든 걸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래서 거기에 두고 있어요, 전. 그렇군요.